오케이. 그래서 채원이 F의 구 단어들입니다. 왜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야? Look for. 뭐라고요? Look for. Look for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죠? Looking for. 여기에 look이 하다시기 때문에 전에 얘기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다라는 뜻이 바뀐다. 하는 중인 하는 것. 다음 여기 있네. Find죠. F. 여기. 그렇죠. 뛰어나오면서 저기 앉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발들. Shoes. 그렇죠. 오, 그냥 모르고? 예.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glasses. 그래서 G. 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shoes하고 glasses는 여럿이기 때문에 안방 길어봤자 day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어. 여럿이기 때문에 is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m. 그렇죠. 누구에게, 얘는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I like him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he. he죠. 그래서 얘는 he likes me.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이걸 주어라 하고 이걸 보고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오케이. 계속해서 skirt. skirt. 그렇죠. 스커트. 스커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물론 열어버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where. 그렇죠. 하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입는 중인, 입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sun. 그렇죠. 그 다음 Police officer. P-O-L-I-C-E-O-F-F-I-C-E-R. 그렇죠. Police officer. 경찰관도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일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경찰관을 다시 얘기하거나 뭐 뻔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더를 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she죠. she는 이런 식으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라는 또 하다시 앞에 쓰이는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her. her. 그렇죠. 그래서 her는 뭐 목적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her. 이렇게 하면 이때 her의 뜻은 그녀의겠어요? 그녀를이겠어요? 네. 그녀를 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Her book의 뜻은 그녀를 책이 아니고 그녀의 책이란 뜻이겠죠. 누구의 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입니다. 잠깐 얘랑 정리해보면 he는 그의가 여기 안 나왔네. 참고로 그의란 뜻은 혹시 알고 있나요? his예요. his. 이런 식으로 누구의 할 때는 그러니까 he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he랑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him, 그 다음 누구의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h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she는 her가 누구의와 누구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her book, I like her. 오케이. 계속해서 church. s-h-i-r-t. 그렇죠. 한 벌일 때 a shirt. 열어버리면 church. 그 다음에 뭐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더. 그 다음에 뭐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는데 그게 열어버리면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aring. 그렇죠. 아까 했던 wear에 ing 붙이면 하다시 뭐뭐 하는 중에 하는 것. 그래서 jeans. J-E-A-N.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바지는 가랭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여럿의 형태로 뭐 데이나 뭐 그것들을 할 때는 또 댐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는 안 된다. 이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자 woman. woman. W M-E-N. 그렇죠. 자, woman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보통 뭐 이게 여자 한 명이면 이렇게 쓰죠. A woman 이렇게 할 거고 뭐 아까 나왔던 그 여자를 대시하면 the woman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건 여자들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점이죠. 여자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women이 됩니다. 모습이 바뀌는 친구예요.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pants.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jeans처럼 항상 여럿의 형태로 쓰입니다. it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girl. G I R A. 그렇죠. 다음 men. M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남자들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men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보통 뭐 a man이라 또는 the man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he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oman은 she가 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blouse. blouse. 그렇죠. blouse. 얘는 a blouse 이렇게 쓰이겠죠. 여럿의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a blouse 이렇게 썼을 때 또는 the blouse 이렇게 썼을 때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생각해서 문장 속에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it is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sun. 아까 glasses 아니까 이것도 스펠링 할 거고요.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 그렇죠. dress. 계속해서 오 이거 오케이. 그래서 뭐 전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 he, his, him. 알겠습니다. 그는 그의 그를, 그 다음에 she, her, her.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이런 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성취도는 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 Okay. 최원이 성취도가 100점이 아닌 적이 거의 없네. 오케이. Okay. 훌륭합니다. 그 위에. 그리고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 네. 이렇게